안녕하세요. 저는 원주 봉산동에 있는 천수보살이에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올해 결혼할 오는 용띠고 뱀띠고 소띠 올해 해운 당연히 용띠하고 쥐띠하고 괜찮고요. 결혼 운이 있고 또 용띠하고 뱀띠하고도 괜찮고 용띠하고 소띠도 괜찮고 용띠하고 토끼띠하고도 괜찮아요. 닭띠하고도 괜찮고 33이 올해 용띠거든요. 네, 33, 45 이렇게 용띠인데 네. 이 33이랑 45 딱 결혼 정년기잖아요. 이분들 올해 결혼은 좀 할 수 있을까요? 올해 45살이 참 좋지요. 아, 45살? 결혼을 하기엔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 네, 좋아요. 아, 올해 결혼을 할 수 있어요?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좋아요. 무진생들은 조금 올해 결혼은 좀 같은 용띠라도 결혼도 조심해야 되고 같은 용띠라도 올해 사업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올해 용띠생들이 아주 썩 좋지가 않아요. 33살짜리는 올해 결혼 크게 하라 소리가 말이 안 나와요. 같은 용띠라도. 뱀띠는 32살짜리 올해 결혼하면 참 좋아요. 38살짜리 개생 나는 사람들 올해 결혼하면 괜찮아요. 돼지띠. 38 돼지띠? 예, 아주 좋아요. 올해. 재물도 들어오고 좋은 인연이 들어와요. 38살짜리도. 그리고 돼지띠들이 올해 결혼 운이 참 좋아요. 뱀띠 44살짜리 뱀띠들도 결혼 운이 굉장히 좋아요. 서둘러도 될까요? 예, 서둘러서 하세요. 올해. 내년에 하는 거보다? 야, 그럼요. 아주 올해 참 좋아요. 소띠는 또 24살. 24살짜리는 안 좋아요. 절대 하지 말아요. 제가 24살이거든요.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네. 올해 조금 조심해야 돼요. 네. 올해 금전관계도 조심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좀 조심하라네.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. 조금 손해가 있겠네. 결혼 전에 이 궁합 보는 거 꼭 봐야 된다 생각하시나요? 봐야죠. 궁합은 딱 봐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조상님 전에 잔 올리는 건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야 이별이 없고 행복하게 잘 살지. 올해 제가 권해주고 싶은 이제 해는 용띠, 또 소띠, 뱀띠, 범띠, 돼지띠. 이분들은 올해 결혼해도 괜찮아요. 결혼 잘하세요.